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오늘 첫 인사는 이게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네. 언제 그쵸 꼽니까 이게. 예. 뭐 이런 네. 말은 언제든지 해도 싫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말이죠. 네, 욕 같은 2016년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윤주 아나운서 지금 말처럼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아침마다 부모님 매달 초에 부모님한테 용돈 타느라고 이제 방바닥 긁고 계시면서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는 올해는 취업에 성공 꼭 하셔가지고 네. 부모님께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네. 경쟁률이 너무 높아 이런 고민 걱정 하시는 분들 그래요. 이런 생각은요 과감히 그냥 날려버리시고요. 넣어둬 꾹 넣어둬. 그러니까요 네. 올해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이름이 괜찮습니다. 정유년. 네, 정유년. 예, 정유년은 붉은 달걀입니다. 예, 네. 제 개인적으로 먹는 건 좋아하는데 이제 보기에는 좀 이제 그 닭볕을 제가 좀 싫어해서 좋아하진 않는데 네. 달걀해라고 해서 총명함을 이게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윤정 아나운서 말대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준비한 대로만 하신다면 양심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좀 해야겠죠. 그렇게만 네. 하신다면 여러분의 총기를 빛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자, 2017년 잡정보센터 첫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건데요. 네. 2017년 첫 코너는 세기 시작에서 빛을 발하는 경기 침체에도 굴하지 않고 쭉쭉 성장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말 이문수입니다. 바빴어요, 연말? 예. 연말이요? 네, 저는 아주 뭐 주인공 등장하듯이 네. 연말 때는 보이지도 않다가 딱 네. 1월 1일 첫날 첫 코너 때 그러니까요. 운이 되게 참 좋으시네요. 아, 네. 그러게요. 네. 노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어쩌다 보니 얻어 걸렸습니까? 네, 얻어 걸렸습니다. 얻어 걸렸습니다. 예. 아니 네. 저번에 그 연말에 어떻게 잘 보냈어요? 저 연말에 그 이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예. 네. 그 이제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면서 네, 새해 각오를 좀 다져봤습니다. 여자친구는요? 여자친구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옆구리가 네. 안 시리다고. 아, 이게 그 네 같이 해맞이를 가려고 했었는데 네. 잘못됐습니까? 네. 살짝 어머니, 들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네. 가족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야, 이건 정말 여, 예 네 그래서 이런 가족과 분들, 함께 행복한 예. 네, 새해 맞이를 했다는 그리고, 이야기를 우리, 네. 그러니까 실패했네 결과적으로 어머니 그죠, 내년은 성공할 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자. 해외 새해 그 소원을 예. 비셨을 것 같은데 어떤 소원 비셨어요? 아, 네 우선은 네 올 한 해도 건강하자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취업을 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되자는 거랑 그래요. 그리고 좋은 알짜배기 기업을 이제 방송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잘하셨네요. 네. 역시 잡정보센터의 패럴다운 멋진 말씀이었고요. 네. 내년에 꼭 여친과 함께 해돋이 보러 가는 거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PD가 좋아 죽네요. 아주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이분의 새해 소원은 뭐였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궁금해지죠? 요정이죠. 네. 예, 작정센터 요정입니다. 네, 구구나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칭 힐링 요정 구문아입니다. 부끄러운데요, 굉장히. 아. 저는 2017년 새해 소망으로 정말 간단하지만 건강 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독감을 너무 크게 앓다 보니까 건강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도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모두 2017년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덕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구분할 캐스터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게요. SNS 친구 신청하려고 했더니 네. 이게 워낙 많다. 알잖아요. 너무 많다 보면 이게 초과됐다. 그래서 누군가 지워야 돼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거의 연예인 수준에 예, 우리 구분할 캐스터 기분이 앞으로도 기분이 안 좋으셨었겠어요. 예, 예. 네. 기분이 안 좋지는 않았지만 좀
면이 상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올해 올 한해 또 구분아캐스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구분아캐스터가 예. 올해 채용시장 전망이 어떤지도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2017년 한해 채용시장은 흐림입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요. 3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017년 정규직 채용 계획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65.3%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70.1%였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4.8%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는 조금 위축될 것 같다 네. 이런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정말 굉장히 낮게 잡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도 이제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 7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제 채용 경기가 2016년보다 나빠진다는 게 48.8% 그리고 비슷하다는 응답이 40.7%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참. 지난해보다 이름은 참 좋은데 네. 채용시장 전망은 일단은 좀 약간 흐림의 상태인데 또 잘하는 누가 아는 거겠습니까? 뭐 시작부터 또 이게 안 좋게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네. 일단은 좀 기대를 가져보고요. 네. 채용은 그렇다면 상반기에 몰릴지 보통 이제 하반기가 더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상반기와 하반기 좀 분석을 해본다면요? 그 올해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인턴십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인턴십 위주로. 네, 하반기는 이제 대졸 신입공채 위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 좌절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안하네요. 좌절, 죄송합니다. 바로 좌절시키고 좌절시키고 예. 있어요. 좀 좋은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위기가 이제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불경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안목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이제 알아보고 예. 그렇게 이제 취업을 이제 가는 거를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네. 채용 기업을 예. 알아보는 걸로. 네. 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성 참 좋은 말인데. 네. 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이게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은 그 상황일 텐데요. 내수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코너를 준비한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사실 이럴 때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또 그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그 세계 시장에서 더 선전을 해서 국내 경제를 좀 이끌어 나가는데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더불어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만나봐야죠. 어떤 히든 챔피언스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이제 11년 연속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아, 네. 1위. 점유율 1위. 11년 연속의 예. 1위면요. 네, 그리고 대단하네요. 네, 포브스 아시아 선정 이제 200대 유망기업이고요. 200대 네. 유망기업. 네. 여기 써있어요. 리액션. 200대. 네. 200대 유망기업. 예.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고객사가 1,800개인 기업입니다. 1,800개인 네, 기업.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듣기만 해도 아니네요. 어마어마한데 네. 이거 뭐 히든 챔피언이 아니라 대기업 아닙니까?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이름을 네. 알 수 있는 데가 아닌가 싶은데 아, 네. 어디입니까? 아, 일단 대기업은 아니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검사 장비 제조업체로 이제 3차원 검사기 SPI 세계 시장 1위인 고영 테크놀로지입니다. 고영 테크놀로지 여기 상장사 아니죠? 들어보네요. 상장사입니다. 합니까? 네, 상장사인데 내가 네. 몰랐네. 아니 김생재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몰랐던 곳이면 알만해야 되는데 네, 알만해야 되는데 예. 고용 테크놀로지 검사 장비 제조업체 좀 그 생소하긴 한데 네. 삼촌 검사기도 그렇고 솔직히 이게 뭐 다 뭔가 우리말 맞나 싶게 모르는 그러니까요. 게 많아요. SPI도 그렇고요. 네. 뭐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17년 이제 첫 기업 소개인 만큼 제가 정말 네, 한 3주가 넘는 기업 탐색을 하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작년 이제 산업시장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등장을 했던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었는데요. 예.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국내 기업 그리고 채용 이 세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예, 나타난 기업이 이제 고영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임송아 쌤을 통해서 생중계했던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도 그렇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자,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구분아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차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오면서 그 속도와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요, 수력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류 문명에는 철도가 이제 발명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물류 수송 가능해졌겠죠. 또 그 이외에도 가능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명사, 면사, 방적기가 발명이 되면서 손바느질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 기성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력을 동력으로 했던 1차 산업혁명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1870년대부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처럼 복잡한 제품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 제어 생산 자동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서 사라진 직업들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난 직업들도 생겼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는 초연결의 시대를 뜻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지나다닐 때 하이패스 있잖아요. 하이패스가 생겨남에 따라서 기존의 검수원은 없어졌지만 하이패스를 설계하거나 설치해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오게 된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년 후에 직업 중 65%는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또 5년 후에 세계 시장의 규모가 7,700조 원 예상이 되고요. 또 5년 후 한국 시장의 규모는 20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년 네. 안에 지금 있는 직업의 65%가 없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이 된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이 시장이 7,700조 원이 된다. 엄청난 규모죠. 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시는 고영 테크놀로지가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7,700조 시장이면 뭐 엄청난 거네요. 네네. 네. 일단 고영 테크놀로지를 검색하면 가장 최신 뉴스로 뜨는 거는 이제 뇌수술용 이제 로봇 제조 허가를 획득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고영 테크놀로지는 2011년부터 이제 국책 과제로 이제 유명 대학 병원과 공동으로 의료 로봇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뇌수술이라는 게 이제 그야말로 고도의 세밀함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사람을 네.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1위, 그것도 11년째 1위라고 하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면서입니까? 연예인을 네. 살펴보죠. 예. 일단 이제 대표 이사님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겠는데요. 네. 네, 고광일 대표 이사님께서 이제 서울대 이제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그렇군요.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서 이제 제어계측 공학 석사를 이제 그리고 미국 피츠버그 대의 대학원에서 로봇공학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네, 1981년 이제 전자통신연구원과 금성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LG죠. 예. 네, 중앙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금성산전. 네, 금성산전은 지금 LS산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산업기계연구실장 그리고 미래산업 스마트사업본부장 그리고 연구소장을 거치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신임 CEO의 이제 그 R&D 인력을 감축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9명의 기술자와 함께 퇴직을 했고 그리고 12명. 그리고 자본금 10억으로 3차원 SPI 네, 납도포 검사 장비를 말합니다. 네, 요걸 만들었는데 장비 한 대당에 이제 가격이 1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4개월 동안 임금을 못 줄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네, 기술 신용 보증 기금에서 기술력을 알아보고 네, 5억 그리고 산업은행과 이제 현대 기술 투자에서 15억을 투자를 해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죠. 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억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대당 1억이 넘는 거 그런 장비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4개월 동안 월급을 못 줬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그 히든 챔피언스 리그를 항상 하면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좀 뭔가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런 역경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네.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술력이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기술력으로 이렇게 투자를 받았으니까요. 네, 우선 이제 전략으로는 세계 이제 최고 기업을 먼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2004년 이제 독일 지멘스 생산 기술 연구소에 3차원 SPI를 이제 가지고 시연을 했습니다. 예. 네, 당시 이제 회로 기판의 다양한 색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두 달 이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예, 이런 약속을 지킴에 따라서 지멘스를 처음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뛰어난 기업, 우수한 기술력이라면
수상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바쁘네요. 우리 네, 요정님이 구보런 캐스터 너무 많아서 도저히 외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좀 읊어주시죠. 함께 보시죠. 네, 수상 내용 정말 끝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도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수상을 많이 하는 동안 왜 지금까지 이 기업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 내역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2007년에요. 벤처기업 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2천만 불 수출에 탑 수상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석탄산업훈장 수상했고요. 뭐 제2회 상상 코스닥 대상 수상했고요. 제5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수상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포브스 선정한 연매출 10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 선정됐고요.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기술 대상 동상 수상했습니다. 또 5천만 불 수출에 탑 수상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복잡하실 텐데 앞으로 더 남아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도에는요,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 대상 수상했고요. 또 생생 코스닥 대상 수상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 대상 수상했고요. 7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했고, 2014년도에는 생생 코스닥 대상 또 수상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했고요. 제7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또 선정했습니다. 또 최우수 투명 경영상 수상했고요. 1억 불 수출의 탑 수상했습니다. 또 포브스 아시아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됐고 월드클래스 300 선정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정말 외우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보면 취준생 여러분들도 대기업 못지않게 한번 가보고 싶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예, 2007년부터 작년이죠. 2016년까지 정말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수상을 해왔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예. 뭐 이문수 컨설턴트님께서 오늘 단단히 벼르시고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꽤 어떤... 자만한 표정. 한번 보자. 뭐, 자신감이 이런 어깨 예, 뽕이 들어가고요. 자신감 표정. 네. 아, 진짜 그럴만하네요. 예. 네, 정말 제가 한 달 동안 네, 안 나온 이유는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갖다 붙이는 거 아니죠? 예. 아,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 네. 저 매출이 못 가시고. 예.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15년 이제 기준 매출은 이제 1,385억 5,463만 원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자세히도 조사하셨네요. 예. 23억 7,716만 원입니다. 2016년도 이제 9월 말 기준 매출은 이제 1,257억 원인데요. 예, 전년 대비 이제 18.8%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구보나 캐스터 할 때 그 종목 검색을 좀 해봤는데 네, 해보셨어요? 아, 무슨 뭐 2008년에 보니까 상장을 했는데 한 7년 만에 18배가 올랐어요. 18배 오르면 그만큼 이제 그 성장성이 있다는 회사인 건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천억대 기업인 건데 네. 매출이 직원은 상당하겠네요. 직원도 직원 이 정도면 한 1,000명 정도 되겠다고 생각하겠는데 네. 306명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근데 이 306명 중에 40%가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R&D 합니다. 인력이? 네, 그리고 매출의 10%는 항상 연구 이제 개발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가 참 훌륭한 회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또 연봉도 궁금해지네요. 가장 연봉,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연봉은 요거 낮으면 소용 없어요. 네, 바로 연봉 이제 어플리케이션 확인해 보니까는 3,912만 원입니다. 예,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저희 요즘 이렇게 배가 불러갖고 네. 4천만 원 안 넘어가면은 와 이거 안 해 그죠? 예, 그렇죠? 예. 좀 영혼이 없이 나쁘지 않네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다면은 이무지 컨설턴트가 제일 좋아하는 복지. 네, 네. 연봉은 뭐 3,900이니까 나쁘진 않지만 네. 저희를 감동시켜 주는 아니었는데요. 네. 복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방송할 때마다 너무 기대치를 올리는 것 같아서 네 자신감이 일단, 없어지신 네, 것 같은데 복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에 뭐 수영장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 아, 수영장까지는 아닌데 일단 복지는 월 40만 원에 이제 식대 제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1인당 이제 14만 원의 팀단위 식사 예산이 부여가 됩니다. 네네. 네. 저는 좋은데요. 식사 예산. 네. 네. 뭐 한 달에 54만 원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괜찮은데요. 밥값 정말 무시 못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 복지도 이제 굉장히 알찬데요. 자녀 수 관계없이 취학 전 아동은 1인당 최대 40만 원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요? 네. 또 이제 직원 이제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복지도 있습니다. 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료 시 이제 교육비는 무료고 예산 제한 없이 모든 직무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11년째 세계 시장 1위라고 했으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들고 나고 막 이러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속을 위한 보장도 좋으니까
오래 좀 다닐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가려고 자꾸만 눈 돌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 테고요. 또 그래서 장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10년 근속자한테는요, 이제 1개월 유급휴가 그리고 휴가비를 제공을 하고 순금 열세를 이제 증정합니다. 매 10년 단위 이제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을 하고요. 우수사원은 이제 포상 휴가를 주는데 해외 여행 경비를 지원을 합니다. 임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운영되는 이제 임직원 전용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용 카페 있고 수면실, 샤워실 그리고 여직원 전용 휴게실이 있습니다. 예예. 예. 네,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니까는 출퇴근을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오후 2시에 출근을 해도 네, 무방하다라고 이제 거기 되어 있더라고요. 네, 경영 방침이 믿고 맡기는 경영 그리고 신나는 직장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우수 사원 59명에게는 1인당 25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권을 이제 선물했다라고 하니 저처럼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은 예, 꼭 입사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각 개인에 대한 신뢰가 좀 높은 것 같은데 믿고 맡긴다. 이게 그러니까요. 쉽지 않잖아요. 네, 갑을 관계에서 이거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출퇴근을 믿고 맡긴다. 또 정말 뭐 인간적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네. 출퇴근 같은 거에 있어서 좀 약간 그 모럴 해저드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 저희가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잘 해외를 못 가다 보니까 해외 이거 땡기네요. 250만 원. 네. 요거 땡기네요. 네. 예. 부러우시죠? 저희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좀 자랑합니까 지금? 네.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연봉과 이제 복지 혜택이 많은 히든 챔피언 기업이 많으니까는 네. 올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잡정보센터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네. 처음에는 회사 들어가야지 하다 보면은 어디든 연봉 많이 주는 데가 좋을 것 같지만 그 저번에 그 조미혁 선생님 얘기대로 돈 거저주는 데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복지도 그렇고요. 본인이 좀 즐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충전의 시간도 가능한 곳인가 이런 것도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 커리어 신입 공채는 언제쯤인가요? 그래요. 자랑하셨는데. 네. 저희는 일단은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시. 공채는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시란 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모호합니다. 예. 뭐 네. 보통 그러니까 어떤 그 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시지만 연에 뭐 한 어느 정도 뽑는다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저 직업 상담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는 예, 그거를 장담해서 얘기드리는 좀 알겠습니다. 힘듭니다. 예. 자, 다시 커리어는 됐고요. 네. 고용 테크놀로지 얘기로. 자, 이렇게 좋은 기업, 튼튼한 기업. 지금 뭐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기업 한번 노려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채용이 언제입니까? 네, 이번 채용은 1월 15일까지 이제 서류 접수를 진행을 합니다. 네. 모집 분야는 크게 소프트웨어, 메카트로닉스, 네. 제품 기획과 해외 마케팅, 그리고 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이번 공채 외에 이제 UX 기획으로 사용자 시나리오 설계 공고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네. 네, 석사 이상 3명 모집 중이며 해당 직무 근무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예. 네, 이 공고는 1월 8일까지 이제 지원서 접수이니까 공채랑 구분해서 지원을 해야겠고요. 이제 수시 채용도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희망하시면 상시 모집도 예, 도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채와는 별도로 채용이 또 따로 있다는 건데요. 날짜가 다릅니다. 공채는 1월 15일까지이고요. 그리고 UX 기획은 1월 8일까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채용 전형은 이제 서류 전형 후에 이제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이제 진행합니다. 이후 3개월간 인턴 기간을 거친 후에 최종 합격이 되는데요. 네, 고용 테크놀로지 채용 사이트 가면은 전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연구원의 경우는 보유 기술 및 이제 경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한다고 하니 참고해야겠습니다. 네. 네. 심도 있게 질문을 한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직무 이제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에 거기에 보면은 상세하게 예, 직무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 부분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네, 직무 관련 홈페이지, 고용 테크놀로지의 직무 관련 홈페이지를 보시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 홈페이지에 인재상은 또 나와 있습니까? 네, 네, 인재상 나와 있는데요. 일단 창의와 이제 혁신을 통해 이제 시장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팀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는 사람, 실력과 열정으로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네 가지로 본인의 전문 분야, 전공에 대한 요약 기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의 팀워크를 이루어 일을 해결하거나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본 경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도로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팀워크를 많이 강조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회사의 기업 문화인 건지 아니면 뭐 이 분야의 특성일까요? 분야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메카트로닉스를 전공을 했다가 자퇴를 했었는데요. 네. 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팀워크가 안 맞던가요? 자퇴를 하셨어요? 저 전기이론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픈 기억이 있었네요. 네. 네, 지원 동기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에 대한 전망을 꼭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고용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먹거리를 네,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기업입니다. 네, 연구 개발에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재 개발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내게 투자할 수 있게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구직자분들에게 덕담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첫 자기소개서에도 썼던 말인데요. 네. 바둑 용어이고 네, 차간대국 착수소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간대국 착수소국. 네. 말이 어렵네요. 네,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되 실행은 한 수 한 수에 집중하여 가지고 작은 성공을 모아나가는 것이 승리의 이제 길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앞으로 5년, 10년을 생각하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이제 성공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세운 계획 미루지 않고 하나씩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 올 한 해 세운 계획이 이제 루틴. 뭔가의 루틴을 만들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거 말고 정말 뭔가 나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하나를 꾸준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신 차간대국, 착수소국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큰 마스터 플랜이나 비전은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지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상당히 20년 후에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을 시대에서도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대주 고용 테크놀로지 오늘 키든 챔피언스 리그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커리어 이문수 컨설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유현 새해 첫 작정보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구번화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2017년 취업시장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미리 알아둔다면 한 해 계획 세우신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취업인 뉴스에서 2017년 취업시장에서 달라지는 변화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지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잘 다녀와. 우리 아이는 특별합니다. 길 잃은 동물을 위해 자기 용돈을 아끼고 새로운 것을 겁내지 않고 즐길 줄 알죠. 주말엔 요리를 한다면 난리법석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우리 아이는 요즘 더 신이 나나 봅니다. 친구들과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며 자기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냅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우리 아이의 꿈이 자라납니다. 덕분에 함께한 덕분에 함께한 덕분에 우리는 서로 힘을 얻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덕분에 중소기업은 대기업 덕분에 성장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사의 양보와 배려. 우리는 상생협력의 힘을 믿습니다. 하, 퇴근하고 싶다. 하, 출근하고 싶다. 근로자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되고, 취업 준비생에게는 일자리를 늘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모두의 바람을 이루겠습니다.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우리 요정입니다. 김보라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2017년 새해 취준생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될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취업인 네.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자, 2017년 새해 첫 번째는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새해 첫날 혹시 뭐 하셨나요? 네, 연초부터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해돋이 같은 건 구경 안 하셨던 거예요? 아이고, 못 갔습니다. 네, 몸조리 잘 하셔서 감기 꼭 네네. 나으시길 바라겠고요. 2017년도에도 네, 채용 정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네, 2017년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에 위치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대광 엔지니어링 사업장입니다. 토목 설계 관련 업무 및 측량 업무를 담당할 토목 설계 기술자를 4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조건으로 토목공학 전공자, 운전 가능자 및 차량 소유자이고요. 급여는 연 3,5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채용 시에 마감되니 이거 참고 쓰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명이나 채용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좋은 프로그램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예, 네, 두 번째 소식은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취업 특강이 열리는데요. 1월 9일 일자리를 위한 나만의 전략, 1월 16일 효과적인 구직 활동 방법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광주 고용복지프로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요. 나만의 일자리 전략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주무관님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경기도 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 수원 지역에는 어떤 채용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예,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기가텍입니다. 용인 처인구 모현면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게이지 또는 현미경을 통해 자동차 부품의 치수 및 외관 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을 3명 부인합니다. 학력 및 경력 무관하며 급여는 연 2,600만 원이고 인근 거주자 및 여성을 우대합니다. 별도로 중식 및 통근 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까지 지원 가능하니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가 마감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오뚜기 물류 서비스입니다.
용인 처인구 백암면에 소재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업체로서 상품 입출고 및 지게차 운전을 담당할 물류 직원을 5명 구인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 2,700만 원이고 상여금 300%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 밖에 기숙사 및 중식을 제공하고 자녀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및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1월 12일 접수 마감 예정이니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신 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입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여금 300%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복지와 이제 연봉이 꽉 찬 채용 정보인데요. 확인하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훈 주무관님 전화 연결된 김에 새해 어떤 일 하셨는지 또 한번 여쭤봐야겠죠.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작년에 저희 그 식구들하고 송년회를 잘 못해서요. 네. 친정 식구들하고 저희가 1월 1일자로 신년회를 그렇게 같이 조촐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광주와 경기도 지역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정유년 새해 2부 첫 코너는 저희가 일자리 방방곡곡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코너 오랜만에 만나보는 시간이고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앉게 되는 게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만 저희가 발췌해서 엑기스만 네. 모아봤습니다.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뉴스 잘하고 왔어요? 아, 네. 오늘 아침 새벽에 뉴스를 하고 중간에 조금 쉬다가 공부도 좀 하고 이러다가 왔습니다. 연말과 네. 연초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일단 새해 1월 1일에는 제가 해 뜨는 곳을 다섯 군데에서 봤습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뉴스하면서 이제 뭐 각 지방 뭐 제주 성산 일출봉, 울산 간절곶, 뭐 강릉 정동진 이런 데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연결하는 해를 한 다섯 번은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뜨고 또 저기서 네. 뜨고 가는 해 오는 해 제가 저기 송년 특집 했고요. 이 친구가 저 이제 신년 특집 오는 해 받아서 네. 했습니다. 저희는 네. 스튜디오에서 보낸 걸로 그러면 가족들과는 함께 보내지 못하셨겠네요. 네.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저 금요일 날 뉴스 끝나자마자 바로 네. 내려가서 가족들도 보고 그치? 할머니도 오랜만에 찾아뵙고 어제 혼자 있었군요. 아, 네, 굳이. 네. 굳이 그렇게 집어주시면 네, 있었군요. 혼자 있었습니다. 네, 아, 뭐 야옹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변심했습니까? 사춘기인가 봐요. 아, 사춘기군요. 속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는데 2017년에 뭐 따로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소원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방송 일을 조금 더 재밌게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네. 있겠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서 뭐 관련 좋아. 대회나 전문적으로 예. 네. 쿨가이. 네, 쿨가이도 이제 다시 한번 나가보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17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올해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는 저도 이제 운동을 좀 꾸준히 해보자. 아. 이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쉽지가 그쵸. 않잖아요. 루틴 갖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약간... 좀 재밌는 거 없어요? 저 그리고 살사 댄스를 작년에도 한번 맨날 배워볼까? 꼭 하면 운동 얘기하던데 아니요 재밌는 거 있어요 뭐 있습니까? 살사 댄스를 살사? 한번. 네, 살사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아. 네 그렇습니다 흔드는 거 있습니까? 시도하고 있습니까? 아 이제 동호회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 동호회 네, 새로운 예. 마음으로 그러게요. 한번 해볼까 들어서 연애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요 춤에만 매진하시고 춤에만 매진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쵸 첫 번째 소식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가 또 첫 시간인 만큼 또 암울한 소식 갖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소식 어떤 갖고 소식입니까? 왔습니까? 일단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 세우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처럼 예. 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윤정 아나운서처럼 살사 댄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희 취준생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기업을 가고 싶고 이 기업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계획을 이제 다 세우실 텐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오면서 기업들의 채용 제도가 바뀌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미리 참고하시고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2017년에 달라지는 채용 제도에 대해서 한번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어떤 소식입니까? 일단 2017년부터 공무원 시험 채용 제도가 바뀌는데요. 채용 제도. 네, 이 소식부터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영어 시험이
토익이나 탭스 또는 태플 등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이 700점 이상, 탭스가 625점 이상, 지텔프 65점 이상 레벨 2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플렉스가 625점 이상, 토플은 PBT, CBT, IBT가 있는데 PBT 같은 경우에는 530점 이상, CBT는 197점 이상, IBT는 71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고. 네. 예. 그러니까 공무원 영어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네, 어업 그렇죠. 점수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뭐 공무원들은 그건 없나 봐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네. 일단 여기 나온 거는 토익이나 탭스, 토플 또는 뭐냐 그 플렉스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페이퍼 점수가 중요한 네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점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학 성적은 취업 준비생들이 뭐 거의 다 있으니까 공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공무원 영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남규 아나운서는 어학 성적 어땠었어요? 지금은 뭐 만료가 돼서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2013년도 이때 캐나다 교환학생 준비하면서 봤던 토플 점수가 그때 한 9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90이요? 네. 900점? 아니요. 이게 IBT이기 때문에 120점 만점이라서 토플 IBT 해서 잘했네요. 90점 정도 네, 확인 안 되죠? 확인 안 되죠. 90점 이상인데 90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저기 잘 캐서 다음 시간에 확실한 건지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윤주 아나운서 뭐 영어 얘기만 나오면 아주 우쭐해지는 분인데 이렇게 어깨에 몇 점이에요? 아 저도 근데 사실 만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토익 점수가 있고요. 몇 점이었습니까? 980이었어요. 아, 980이에요? 네.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전 소문인가 봐요. 굉장히 네. 달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980인데 방송 계속 하시죠. 네. 네. 하시죠. 네. 자, 영어 시험 네.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번 소식은 자격증 준비했던 분들은 조금 맥이 빠지는 소식이 소식일 수도 있는데 네. 자격증에서 가산점 주는 제도가 일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씩 짚어드리면 일단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1급, 2급, 그리고 정보 처리 기능사와 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주어지던 가산점이 없어진다. 이게 예전에 네. 우리 옆에 계시던 우리 또 조민혁 쌤이 하지마 너희들 맨날 하면서 했던 그 예 중에 맞아요.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대로 들어맞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게 네. 여기서 이걸 따면 주던 가산점이 다 없어진다는 소식이 있고요. 군무원 시험도 뭐 바뀌고 네,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 변경과 역시 가산점 폐지 등의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9급 시험의 경우는 국어나 국사, 영어, 행정법 그리고 품질 관리론 이렇게 다섯 개 시험을 봤었는데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품질 관리로는 경영학으로 대체가 되고요. 예.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도 폐지가 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준비해 오셨던 분도 계시고 네. 9급 시험을 뭐 몇 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준비한 분도 그러니까요. 봤어요. 이게 꼭 뭐 9급, 7급 뭐 이게 9급인데 몇 개월을 몇 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또 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진짜 맥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이번 겨울방학 네. 활용해서 이 자격증 따고 시작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 안 딴 분들은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틈새 시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게 새해 초반이잖아요. 아직 초반이니까 이런 거를 잘 참고해서 계획 싸면은 뭐 앞으로 다른 더 시간을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보는 꼭 참고하셔서 계획 세우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따신 분들은 우리 토익 980점 이윤정 아나운서가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아니 이런 변화가 생기면 정말 참 예. 취준생 여러분들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또 이런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학원가에서도 막 술렁거리고 맞아요. 이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리 따 놓으신 분들은 그만큼 그 공부했던 게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버린다 생각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 이제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소식을 가지고 와봤는데 소방직 공무원. 네, 원래는 21세 이상이면 이 소방직 공무원에서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18세 이상만 되면은 누구나 다 소방직 공무원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 많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또 소방 간부를 뽑는 이 후보생 자격증에서 자격 시험에서 인문사회 계열이랑 자연 계열을 나눠서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시험을 따로 본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항상 그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소방 공무원 분들이 이쪽이 위험한 직군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이제 희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불의 사고를 당해서 구조 현장에서 그 돌아가신 분 경우도 많고 굉장히 좀 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세 살 어린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경쟁률이 바뀐 것도 바뀐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무원들 더 저희가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우가 달라지는 건 좀 없는지. 사실 이 소방관 네. 처우를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특히 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달라요. 외국에서 소방관은 거의 영웅으로 취급해주면서 맞아요. 이렇게 뭐 각종 지원, 뭐 제도, 물품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장갑 같은 게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옛날부터 있던 거라서 이거를 자비를 들여서 장갑을 사고 다른 뭐 물품 같은 경우도 내 돈으로 왜냐하면 내 안전과 직결됐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내서라도 이렇게 사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많이 됩니까, 달라졌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위험하고요. 또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직업 중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직업인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걸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순수한 마음으로 네. 나중에 나는 뭐 경찰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소방관이 된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자식 또 손자 중요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 얘기한 예전에 저 어릴 때 그 이남규 두 분 모르시겠지만 커트러스라는 그 배우가 주연했던 분노의 영유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 그 소방 관련 영화인데 아 정말 그거 보면서 저렇게 영웅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도 그런 분 많으실 텐데. 결과적으로 그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묻지 못할 얘기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2017년 네. 정유는 꼭 소방관님들에게 꼭 대우도 꼭 바뀌길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연봉. 이분들 네, 연봉이 정말 네. 낮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연봉이 쭉쭉 올라가는 맞아요. 그런 해였으면 저희가 좋겠네요. 저희가 항상 그 뭐 히든 챔피언스도 그렇고 항상 그 기업들 정보 알아볼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돈이에요. 연봉, 복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위험 직군이어도 좀 어려운 일이어도 처우가 좋아진다면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네. 꼭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우리 정부 요직에 계신 분들 좀 달라지게 좀 대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바뀌는 점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방직 시험을 조금 알아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변경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네. 올해부터는 일반 행정 구급 지원자가 시험에 응시하려면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뭐 예를 들어서 충남 예산군이다 이러면 예산군에서 여기에 돼 있던 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여기에 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거기만 돼 있으면 됐나요? 주소지가 그쪽만 돼 있으면 됐나 봐요. 제가 뭐 변경 요건만 찾아봤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전엔 몰랐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뭐 3년이 안 돼도 할 수 그렇죠. 있었는데 뭐 이제 3년 이상 꼭 있어야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네. 생긴다 이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17년 공무원 시험에서 달라지는 것들 영어 시험 대체 가능하고요. 네. 또 자격증 가산점 폐지됐기 때문에 쓸데없는이라고 말하면 뭐하겠지만 좀 굳이 거기에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따지 마시고 또 거주지 제한 그러니까 약간 머리 쓰시는 분들이에요. 예전에 저도 뭐 이제 시험 볼 때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네, 지역 방송 하고 싶어서 네. 그 부산에 있는 연락 생전 알아던 사돈의 팔촌까지 알아봐갖고 옮긴다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거주지 제한 3년 정도 이상 체류해야 된다 이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어쨌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어떤 차질이 없게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요. 이 공무원 말고 일반적으로 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알아야 할 예. 새롭게 달라지는 소식이 있을까요? 공무원 말고도 기업 공채 지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기업 공채에서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지는 부분도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겁니까?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이력서 쓸 때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입사하는 건 난데 부모님 직업이 왜 궁금한가? 그래서 일을 하는데 내 키는 왜 중요하고 맞아요. 내 몸무게를 여기서 꼭 밝혀야 되는 건가? 남자친구한테도 밝히지 않았는데 이래서 뭐 자기 사생활 이런 정보를 다 맞아요. 적어야 되니까 쓰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것까지 적어야 되나? 이런 감정 느낀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제 올해부터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 좋은 소식입니다. 이 중에서 몸무게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를
못했다. 아. 그런 뭐 이런 경우를 보는 건가요? 보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아무튼 살은 찐 거는 안 돼요. 살은 좀 네. 빼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뭐 그 외에 뭐 부모님 제사라든가 이런 건 좀 필요 없는 거니까 네. 좀 많이 폐지된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이거 왜 써야 되나 싶었는데 그렇죠. 안 쓴다고 하니까 아예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최소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너무 명확하지 않거나 써야 되는 목적이 너무 그래요. 과도한 경우에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정보자에게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라 수집 또는 계약 체결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력서나 뭐 지원서를 쓸 때 입사 지원서에 채용 계약과 관련이 없는 가족 사항, 부모님의 직업 또는 자신의 키, 몸무게 이런 본인만의 신체 사항 등은 수집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네. 옛날 이력서 양식을 보면 그 아직도 부모님 직업도 그렇고 몸무게 뭐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대체 그 정보 모아서 좀 어디다 쓸지 물론 이제 몸무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실성의 척도다 자기 신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키 같은 건요 뭐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성형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네. 이남규 아나운서가 진짜 헌칠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요즘 분들은 그 친구들 보면 거의 다 키 크지 않아요? 저희 때 만약 이남규 아나운서 같았으면은 진짜 큰 거였거든요. 아 근데 저도 요즘 느끼는 게 183입니다. 183. 요즘 뭐 그냥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만 봐도 뭔가 다 예. 키도 크고 네. 그렇게 다리가 남다른 바뀌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윤주 아나운서는 항상 보면서 뭐 근데 뭐 워낙 이윤주 아나운서는 그 뭐 바디 포션도 그렇고 아유. 여자 아나운서분들도 이제 몸매가 좀 중요하니까 그런 건 980이고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예. 아닙니다. 어땠습니까? 그래도 저도 이력서 기재할 때 사실 저희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또 보이는 직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몸무게랑 키 저희도 적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때는 좀 저도 적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거는 예. 좀 불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남규 아나운서는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항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 부모님 직업 적는 게 이게 뭐 그 사람의 뭐 가정 환경을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원서 내용에 다 있거든요. 성장 환경 다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특히나 요즘 시국에서 내 부모님이 뭐 더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근데 합격을 했다 하면은 괜히 더 의심이 되고 뭐 요즘은요, 부모님이 좋은데도 반대돼요, 반대. 네. 부모님은 굉장히 좀 좋은 직업이 아니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올라왔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부모님 직업이 좋으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그렇군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건 폐지되는 게 맞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를 위해서 뭐 불필요한 항목들이나 이런 지적을 받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업 채용 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를 하고 또 신체 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회사 측이 구직자에게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또 이와 관련된 사진을 기초 심사 자료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언제 발효가 됩니까? 이게 아직 안타깝게도 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뭐 개정안 통과 후에 아직은 여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은 건데 그 내용을 조금 봤더니 이 기업이 사진 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서 대리시험, 이 대리시험도 방지를 하고 그만큼 채용에 있어서 투명화한 것을 더 장려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네. 사진 같은 거 부착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제동을 걸었고요. 그래도 이제 해당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행정 비용이 크게 늘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청년 구직자의 지원 기회 역시 크게 줄어들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대리시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하기가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쌍둥이 완전 일란성이어서 완전 똑같이 생긴 경우는 한 명이 공부를 잘하고 한 명이 공부를 못하면 이 친구가 시험 다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 했었는데 대리시험 방지의 목적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필터링을 위해서 더 이미지가 좋은 친구들이 있고 이런 거 있지만 이건 좋은 것 같은 게 그래도 외모가 상대적으로 덜 예쁘고 덜 잘생기고 덜 좋지 않다 하더라도 딱 만났을 때 얘기를 해봤을 때 말을 해봤을 때 주는 어떤
호감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 조금 귀찮다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통과하도록 내버려 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뉴스가 있다면서요?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중소기업에 관한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네. 이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걸 보면은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내서 이게 2년 동안 모으면 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꽤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300만 원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저 기업에서 300만 원을 주고 또 정부가 600만 원을 또 이 사람한테 주고 900만 원을 총 주는 겁니다. 야, 300만 원 모으면 네. 9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기업이 300을 주고 정부가 600을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야, 이게 보니까 한 달에 한 하루에 한 4천 원씩만 모으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괜찮네요. 뭐 하나 저기 샌드위치 하나 안 드시면 되고 또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드시면은 모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에 성공해도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니라면 학자금 뭐 대출 이자도 내야 되죠. 목돈 쓸 일 참 많을 텐데 우리 또 이남기 아나운서 같이 유학하는 경우에는 또 월세도 내야 되고 네. 그랬을 텐데 뭐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뭐 지원 자격은 어떻습니까? 일단 가입 대상 같은 경우는 인턴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는 15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인데요. 이 중소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청년들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를 하게 되면 2년 후에 내 통장을 봤을 때 그럼 총 1,200만 원이 들어왔던 300만 모아도 4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플러스 굉장합니다. 이자까지 생긴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거 어떻게 예. 신청을 해야 될까요? 일단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네요. 네. 저는 안 저도 하고 싶네요. 본인은 할 수 있네요. 본인은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화면이 바로 보이시는데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까 여기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7년 새해부터 정말 이남규 아나운서가 알찬 정보 이렇게 갖고 나와 주셨는데요. 예. 다음에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맹활약 부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잡정센터 정유년 첫해 첫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재밌게 진행한 것 같아요. 네. 시간 참 빨리 지나고 또 올해부터는요 저희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요일이 하게 돼서 저희 조금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어졌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과는 5일 내내 만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참 기분이 참 좋고요. 내일은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2017년 취업 성공을 위한 인기 코너 또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 개인적으로 또 더빙을 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한번 해주실까요? 자, 2017 크리스마스 특집 왜 떨어졌나? 왜 떨어졌나? 요 스펙 편이 방송됩니다. 네, 예. 내일은요 공대를 다니는 학생이 출연을 해서 실시간 컨설팅을 받습니다.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리고 그래요. 또 기업별 합격 스펙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방송도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